자, 반종민 소장님은 힘내라 땡땡이라는 키워드를 주셨습니다. 아, 우리 시장 자체가 힘을 내야 될 것 같은데 뭐 힘을 내야 될 업종이나 종목들이 한두 개가 아닙니다. 이 중에서도 반종민 소장님이 좀 생각하시는 가장 또 힘을 잘 낼 수 있고 또 뭔가 반전을 보여줄 수 있는 그런 업종 어떤 걸 골라오셨습니까? 원전을 가져왔고요. 원전주. 원전을 기존에 좀 오랫동안 보유하셨던 분들 평균 한 4년 정도 보유하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는 좀 원전주에 대해서도 매도 시점을 좀 체크를 하고 접근을 했을 때 상승 가능성을 좀 어느 정도 체크를 해야 되는 부분도 같이 좀 보셔야 될 것 같거든요. 그래서 원전을 좀 가져왔고요. 최근에 이제 원전의 경우에는 AI 발전 전력 소모의 증가에 따른 이슈가 계속 나와주고 있는데 저는 좀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원전의 성장성하고 그거에 대한 수치가 찍히는 부분들을 통해서 정책적인 부분들과 엮여서 올라갔으면 하길 바라는데 지금 발전 전력 소모 증가에 따른 내용들이 나오면서 올라가고 있기 때문에 결국은 지금 테마로서 좀 올라가는 것으로 좀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근데 이 테마가 굉장히 좀 단순 일시적이진 않을 것 같고 좀 더 나올 가능성이 있다 보니까 원전주의 경우에는 계속 좀 지켜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 보고 있고요. 게다가 이제 SMR 투자에 대한 그 확대에 대한 기대감도 나와주고 있는데 이것에 대해서는 기존에 이제 그 민생 토론회를 통해서 대통령께서 이제 그 SMR 관련된 투자에 대한 내역들이 좀 나오긴 했습니다. 근데 이게 민생 토론회일 뿐이지 실제 정책적인 부분들과 연관이 되려고 한다면은 좀 시간이 길어질 수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점을 좀 참고를 해보실 필요가 있는데 지금 그 제일 좀 주목이 되는 게 뭐냐면은 제11차 전력 수급 기본 계획에 따른 내용이 계속 좀 제일 중요한 포커스가 되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습니다. 근데 좀 그 총선 전에 나올 것으로 좀 밝혀졌었는데 오히려 총선 이후에 나올 것으로 지금 좀 내용이 나오고 있다 보니까 이 점을 봤을 때는 일단 지금 3월 달까지는 별다른 이슈는 없을 것이다 라는 말씀 드리겠고요. 총선 이후 때 이 이슈가 부각됐다 한다면은 그때는 좀 어느 정도의 효과를 좀 얻을 수 있다는 점도 좀 체크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현재로서는 그 4월 총선 이후에 발표가 좀 유력하다라는 내용이 나오고 있지만은 원전의 특성상 2기 혹은 4기 정도에 건설할 것으로 좀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은 아직까지 확정적이지 않았기 때문에 여기에 따른 그 내용이 나와준다 하면은 추가적인 모멘텀이 있을 것으로 판단이 되고 있고요. 또 원전 일감에 대해서도 정부가 뭐 3.3조 원, 그러니까 3조 3천억 정도의 확대 공급에 대한 내용들도 좀 어느 정도 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는 중소형주들 중심으로도 확인해 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라는 말씀드립니다. 네, 좋습니다. 자, 원전 관련주 늘 간다 이야기는 많고 정부에서 정책 추진하겠다 이야기는 많지만 정작 주가는 안 가고 계속 박스권이나 횡보하는 모습만 보여줬기 때문에 힘들어하시는 개인 투자자분들이 많으실 겁니다. 자, 그렇다면은 어떤 종목으로 좀 공략을 하면서 원전 관련주들의 상승을 기대해보면 좋을까요? 반 소장님 어떤 종목까지 오셨어요? 저는 오히려 지금은 트레이딩 관점으로 볼 수 있는 종목들을 살펴보실 게 제일 중요하지 않을까라는 말씀 드리거든요. 그래서 BHI라는 기업을 가져왔는데 이 기업의 경우에는 발전용, 제철용, 산업설비, 설계 및 그 생산업체입니다. 그리고 원전주로서 포함이 되어 있는데 지난해 영업이익이 86% 이제 증가를 했고요. 그만큼 퀀텀 점프에 대한 실적을 보여줬기 때문에 올해 좀 어느 정도의 이러한 흐름들이 지속될 가능성도 있다는 말씀 드리겠고 네. 최근에는 그 지난 5일 때는 셈코3라고 있습니다. 그 사우디아라비아 업체인데 거기와 그 2천억 규모의 그 LNG 복합 화력 발전 설비 계약을 좀 체결을 했던 이력이 있다 보니까 사우디 중심적으로도 이 BHI 경우에는 좀 어느 정도 레퍼런스가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최근에는 이제 뭐 대우건설과도 475억 원 규모의 공급 계약을 체결했는데 제일 중요한 것은 기존 수주 잔고가 지난 4분기 때 지난해 4분기까지 약 한 7천억 원 수준이라고 합니다. 그렇게 되면은 실적적인 부분들도 아직까지 좀 반영될 수 있다는 점을 체크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기술적 분석으로 말씀드리자면 오늘 초반에 1,500원 정도까지 이제 상승을 하다가 조정폭을 좀 세게 받았는데 지금은 또 그 밑에까지 내려오다가 터치 맞고 지금 살짝 올라오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기에서 지금 트레이딩 관점으로 아직까지 좀 유효하다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적은 비중으로 지금 매수가 가능한데 지금 매수를 하게 된다 한다면 1,500원까지 보고 접근이 가능하고 전 거래일 때 외국인 기관에 순매수가 들어왔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좀 유효하다라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첫 번째는
BHI를 선택을 해 주셨어요. 단기 트레이딩 관점으로 일단 좀 살펴볼 필요가 있겠다라는 의견을 잘 기억을 하셔야 되겠고. 자, 그럼 한 종목 더 보겠습니다. BHI 말고 어떤 종목 하나 더 볼까요? 네, 우리 기술이 기업이고요. 이 우리 기술은 우리 기술 투자가 아닙니다. 우리 기술이라는 네. 거를 좀 말씀을 드리겠고, 제어 계측 전문 업체기도 하고요. SOC 사업 부분을 좀 영위를 하고 있는데, 원자력 사업에 대해서는 원자력 발전소의 감시 경보 제어 시스템에 대해서 100% 자체 기술을 좀 어느 정도 개발하고 그 공급하고 있기 때문에 전체적으로는 부품과 관련된 내용들도 같이 좀 연관되면서 보실 필요가 있지 않을까 봅니다. 그리고 작년 매출액이 632억 원으로 사상 최대 실적을 기록했는데, 향후에 이제 추가 원전에 건설했을 경우에는 MMIS라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납품이 좀 예상이 되다 보니까 아직까지 좀 모멘텀이 유효하다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특히 이제 수급적인 측면을 봤을 때는 3월부터 외국인과 기관의 순매세가 대거 유입이 되고 있고요. 최근에 이제 뭐 급등을 했을 때 거래량은 좀 일부 터졌는데 그 거래량이 그렇게 크진 않습니다. 그렇기 네. 때문에 지금 현 구간에서 적은 비중으로 접근이 가능하고, 여기에서 만약에 상승을 하게 된다 한다면 못해도 1740원까지는 그 목표가를 잡고 접근을 해보셔도 되지 않을까라는 말씀 드리겠고요. 개인적인 트레이딩 관점으로 좀 유효한데 네. 제일 중요한 거는 기존에 그 지난 그 4월, 작년 4월 17일 때만큼의 거래량이 일시적으로 동반을 해서 뭐 상승을 한다면 그때는 무조건 차익 실현을 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라는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우리 기술도 역시 함께 말씀해 주신 것처럼 단기 트레이딩 모멘텀이 나와서 상승이 나왔을 때 수익 실현하는, 재빠르게 수익 실현하는 그런 전략을 주셨으니까요. 시청자분들 이 두 종목 한번 잘 살펴보시고요. 자, 그렇다면 이 키워드 힘내라 원전이라는 키워드를 저희가 이성웅 차장님께도 함께 알려드렸어요. 이성웅 차장님은 원전 관련 종목들 어떤 종목 보세요? 그래서 앞에서 말씀하셨던 뭐 종목들 네. 같은 경우가 이제 원전 쪽에서의 어떤 부품 그리고 여러 좀 장비 쪽으로 볼 수 있겠는데 네. 한마디로 이 그 장비나 여러 가지 부분을 종합하면서 이 정비하는 기술이 원전 쪽에서는 저는 가장 중요하다라고 좀 생각이 되고 있어서 저는 이제 우진엔텍을 좀 말씀을 드리고요. 네. 우진엔텍 같은 게 1월 달에 상장한 기업인데 우선 이 일반적으로 이제 계측 제어 장비 기업이라고 할 수 있겠지만 시운전 공사부터 뭐 중간에 계획 예정 장비 그리고 해체 시장까지 전 과정 그러니까 전 사이클에 대해서 정비에 대한 기술력 갖고 있는 기업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네. 뭐 그렇기 때문에 이 전체적인 원전에 대한 수주나 여러 가지 그 캐파가 늘어날수록 이 우진엔텍에 대한 수혜 부분은 계속 일어날 가능성이 크다라고 지금 생각이 되고 있고 제 전국에서 본다고 하더라도 화력 발전소 원자력 뭐 다섯 개 발전소 종합 정비 솔루션에 대한 이 기술력 을 계속 가지면서 지금 이 부분을 지금 수주에 대한 얘기는 계속해서 좀 더 추가적으로 나올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우진엔텍에 대한 관심을 꾸준하게 가져야 된다라고 좀 말씀을 드릴 수 있겠고요. 지금 봤을 때도 좀 어떻게 안정적으로 영업이익이나 영업이익률을 유지하는 기업이라고 좀 볼 수 있겠는데 특히 이제 뭐 15% 이상의 높은 영업이익률 이런 이 원전 쪽에서의 이 기업들 중에서도 영업이익률을 두 자릿수 이상 계속 유지하고 있는 기업들도 쉽지가 않은 상황에서 이 우진엔텍을 좀 원전주에서 관심주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